매출의 구성비는 다르죠. 다른데 네.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네. 아메리카노가 80-90%예요. 대부분의 카페의 그 매출의 80%는 아메리카노에 나오는 건가요? 네, 감히 조금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80-90%. 80-90%. 네. 아, 그럼 왜 굳이 다른 기타 음료를 왜 두는 거예요? 그냥 아메리카노만 하면은 노동력도 확실히 감소하고 네. 뭐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다른 음료들 막 그렇게 수많은 메뉴들을 두는 이유는 뭐니? 저는 이제 제 카페에서나 제 원두를 납품하시 그 카페를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작가님 만나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그 창업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좀 두려워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실력? 내가 잘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경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네. 카페를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가게 알아보고 뭐 집기들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즐거운 일이긴 한데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일수록 자기가 그냥 기본기를 다진다 생각하고 그냥 네. 본전 이상만 하자 라는 좀 편안한 마음 갖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도 돈 되는 대로 막 가지 말고 좀 여유를 조금 두더라도 좀 알아보고 진짜 확실한 아 여기면은 진짜 괜찮겠다 라는 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파악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되는 대로 내가 얼른 이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창업장업을 딱 쥐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쓰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빨리 차려야 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뭐 투자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의 말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한 원칙 안에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나 여기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매출이 작아도 내가 다 각오한 거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 조급해져요. 아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아까 폐업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카페 내놓으라고. 아 찾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내놓지 않아도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네.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다른 데 잘 될 것 같은데 내놓으실 생각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 그냥 내놓을 생각 없으니까 끊는데 네. 내놓으셨던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멘탈이 힘들어졌을 때 내가 좀 아플 때 그럼 좀 그만두고 싶을 때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네. 알아보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제 훅 넘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시기를 좀 건져내면서 다져갔으면 잘 될 수 있었는데 네, 라는 생각이 좀 있죠. 네. 아, 그럼 그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넘기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 내가 이만큼 받고 내놓을 거야 라는 거에 있어서 내놨다면 모르겠는데 네. 연락이 왔잖아요. 거기서 내가 응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분이 줄 수 있는 거대로 받아야 될 수가 많아요. 받아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값도 못 받을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창업 자금도 거의 못 건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 커피 실력하고 이제 카페 운영의 그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 사실 뭐 국비 교육도 많고 뭐 한두 달 하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 바리스타 자격증 땄다. 그러면은 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은 다 된 겁니까? 아니면은 카페 운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 거래처들의 매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커피 교육과 상관없는 분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양질의 원두를 달아서 대주시니까 커피 실력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긴데요. 네. 맞는 얘긴데 저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하거나 제 원두를 이렇게 바꾸시라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잘 되는 카페일수록 욕심이 나겠죠.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서 또는 저와 인연이 돼서 바꾸신 고객들을 이제 보잖아요. 아 여기 카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나보다 훨씬 많이 쓰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커피를 이 카페 하면서 처음 배우셨던 분도 많아요. 네. 차근차근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전혀 상관없이 카페 차려야겠다 여기에 차려야겠다 카페 열지 뭐 이렇게 해서 차리신 분도 있거든요. 뭐지? 저도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 그분들 만나면 네. 나는 뭐한 거지 여태까지?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백정원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맛이 30%라는 것처럼 그 외의 것을 너무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고객들을 생각을 잘하시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뭐 가구 그리고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인테리어. 네. 요즘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죄진 것 마냥 숨어서 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별것 아닌데 깨끗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손님이 오고 갈 때마다 따뜻하게 화목 난로도 막 두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뭐 쉽지 않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아도 제 동료들과 한 네다섯 명이 가고 싶어. 네. 그러면 그런 서비스 좋은데 가고 싶은 거죠. 커피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다들 같이 이제 좀 쉬다 갈 수 있게. 네.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좀 잘 되죠. 네. 아, 그러면은 작가님의 원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다 개인 카페들인 거죠? 개인 카페들이죠. 네. 그럼 이제 사실 원두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맛이 30%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원두만 가지고도 거의 20%에서 25%는 채워진다고 보고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해졌으니까 사실 친절도라든지 네. 입지라든지 네. 카페 크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좌우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딱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거래처 틀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아, 이 카페는 원래 그 매출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 원두를 통해 더 올라간 거예요? 아, 실제로 저를 통해서 올라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 원두만 딱 바꿨다라고 개념이 아니고요. 원두도 바꾸지만 제가 커피를 세팅할 때 커피를 이제 매장에서 운영할 때 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제가 보고 사장님 이거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라는 제가 팁을 드려요. 아, 컨설팅을 해주시는군요. 네. 아. 네. 그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카페를 차릴 때 인테리어 하시는 단계 전에 네.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되는지를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요. 네. 그러면 카페를 많이 인테리어를 했다고 카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카페를 많이 운영해봤던 사람들이 카페 인테리어 할 때 관여를 해서 동선들을 만져주고 그대로 인테리어를 해야 카페 운영이 잘 돼요. 동선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도록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고객이 빨리 최상의 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바리스타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안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인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들이 편하도록 네. 집기들이 사이즈만 보고 그러면 집기들이 넣기 좋게 그러면 완전 반대로 되는 거죠. 네. 제가 원두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가면 아 사장님 여기보다 여기 위치가 좋고요 저기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뜯어 고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저도 인테리어는 보잘것 없지만 네. 그 카페 안에 인테리어는 네다섯 번 바꿨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사람이 한번 움직이는 것들을 바꾸면서 네. 1, 2초, 2, 3초가 아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줄어요. 네. 그럼 근속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손님들도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럼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별것 아닌 개선을 했는데 매출이 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대로 했는데도 똑같 뭐 별거 안 했는데도 그게 이제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인 거죠. 네. 카페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메리카노, 라떼,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기타, 뭐 프라푸치노 등등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출의 구성비는 비슷한가요? 매출의 구성비는 다르죠. 다른데 네.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네. 아메리카노가 80-90%예요. 대부분의 카페의 그 매출의 80%는 아메리카노에 나오는 건가요? 네, 감히 조금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네, 80%. 80%. 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왜 굳이 다른 기타 음료를 왜 두는 거예요? 그냥 아메리카노만 하면은 노동력도 확실히 감소하고 네. 뭐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다른 음료들 막 그렇게 수많은 메뉴들을 두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카페에서나 제 원두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라떼 굉장히 맛있습니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거든요. 네. 라떼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하고 있고 라떼가 맛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왜냐면 아메리카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대신 사람들이 많이 옮겨다녀요. 충성도가 낮아요. 아...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다 먹는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카페들이 살아남으려면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방문하는 단골 고객이 와야 돼요.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 그 외의 메뉴에 있는데 네. 라떼 메뉴부터 시작해요. 일반적인 기본 라떼부터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은 이렇게 분포도를 딱 따져봤을 때 100명이 왔다. 네. 그러면 한 60명 정도가 아메리카노 종류고 나머지 한 40% 내에서 라떼 메뉴가 다 포진돼요. 그러면 두 명이 온다. 그 한 명은 저희 카페 라떼를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 그냥 다른 카페보다 나 라떼 진짜 좋아하는 단골 그 카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외의 메뉴들은 아메리카노 외에 진짜 어떤 것을 맛있게 선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매장들은 단골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카페가 되는 거죠. 너무 지금, 중요하죠. 지금 그 말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그 맛에 대해서는 무디거나 네. 아니 크게 개의치 않는데 네. 예, 라떼 맛부터는 조금 더 그 맛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맞아요. 일부러 그 맛을 찾아다닌다라고 네, 맞아요. 들리는데 네, 네. 아니 그 아메리카노는 말 그대로 그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거고 네. 라떼는 우유 에스프레소를 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맛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나요? 맛 차이 많이 벌어지고요. 네. 특히 그 라떼를 고르는 데 있어서 뭐 서울이냐 남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게? 맛이 다릅니다. 우유라 그래서 다 똑같은 우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 유럽이나 네. 뭐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우유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만큼 맛에 대한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치즈 양 종류도 굉장히 많듯이 네. 한국은 그 많아졌긴 했는데 그래도 살짝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원두와 우유와의 궁합이 너무 중요해요. 그 궁합이 딱 맞았을 때 오 맛있다 이게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레시피의 그 배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